음식 다른 매력을 찾아 떠나봅니다. 삼색 삼맛.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오늘 같은 날 따끈한 국물 생각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 부대찌개입니다. 이게 무슨 부대찌개? 전골이죠, 전골. 최고입니다.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부대찌개의 향연 다들 궁금하시죠? 이것도 부대찌개예요? 시선 집중하게 만드는 부대찌개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 첫 번째로 찾은 부대찌개집은 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에 해물이 듬뿍 들어가 있는 게 이건 해물탕이겠지. 해물탕 같아 보이는데요. 해물탕 아니에요? 다들 먹느라 정신없는 건 알겠지만 요거 정체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해물탕인 줄 알았더니 부대찌개더라고요. 에? 아니 부대찌개요? 해물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좀 보세요. 다 햄이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부대찌개라고요? 그러네. 산처럼 쌓아올린 각종 햄과 채소, 고명 위로 심지어. 해물을 더해 맛을 낸 우와. 해물 부대찌개. 어머나! 안 무너져? 야 엄청난데. 냄비 넘칠 듯 들어간 해물에 입이 떠. 부대찌개 해물 들어간 것처럼. 각종 햄과 신선한 해물의 조화에 귀신에 홀린 듯 젓가락을 들게 된다죠. 감탄사 절로 일으키게 만드는 그 맛! 궁금하다 궁금해! 하면서도 해물 맛도 나고 이 햄 같은 걸 탁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해물탕만 그 만만치 않은데 부대찌개가 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직접 삶은 걸 이렇게 넣은 게 보기에도 싱싱하고 맛도 좋고 너무 싱싱하고 좋아. 햄만큼 중요한 재료인 해물은 매일 아침 직접 받아 사용한다는데요. 덕분에 신선함은 기본이라는 거. 특히 조개는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수족관 보관이 필수. 손님 상에 오르기 전 불순물 제거를 위한 목욕재개도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물 손질이 끝났다면 부대찌개 맛을 살려줄 양념을 톡 하고 올려주는데요. 부대찌개하고 해물하고 같이 깊은 맛이 어우러날 수 있게 만든 소스예요. 고춧가루와 고추장은 물론 된장까지 넣어 깊으면서도 구수한 맛을 더해주고요. 거기에 새빨간 국물을 부어주는데요. 지금 넣으시는 거 이거 뭐예요? 김치 국물이요. 김치 국물이요? 김치 국물이 왜 들어가요? 부대찌개가 보통 약간 느끼하고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햄하고 으스해지니까 김치 국물을 넣으면 개운하고 시원하고. 숙성된 김치 국물을 넣어 개운함을 살린 양념은 이틀이 지나야 제맛을 낸답니다. 다진 마늘과 김치 양념 위로 햄과 소시지 등 각종 사림 마구마구 얹어준 뒤 맛있겠어. 쑥갓을 한 움큼 올려주시는데요. 여기서 그냥 끓여서 먹어도 부대찌개인데. 네. 쑥갓을 왜 넣으세요? 아 쑥갓도 햄 소세지 비린내가 특유의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그 향이 없어져요. 잡내를 없애주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미리 손질해 놓은 국내산 홍합과 동죽을 빈틈없이 올리고 새우 병정들도 일렬로 줄 세워줍니다. 명태 대가리를 넣고 우린 육수로 감칠맛을 더해주면 끝. 국물에 우러난 햄의 구수한 맛과 시원한 해물맛의 환상궁합. 사양 말고 한 국자 듬뿍 퍼서 드셔보셔요. 해물 먹고 햄 먹고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맛있어. 아버님, 왜? 야, 국물을 그렇게 떠먹으세요. 아, 이것도 맛있어. 먹어줘. 맛있어 보이잖아. 안 돼? 이렇게 아니야, 숟가락으로. 맛있어. 제가 해물을 원래 잘 못 먹는데 부대찌개랑 같은 매콤한 그 부대찌개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술술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해물 처음 먹었습니다. 해물을 처음 드시는 거예요? 사장님, 낙지살이랑 전복살이 주세요. 낙지살이 한 사라고요. 전복 한 사라 주세요. 추가가 가능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원하는 해물사리를 팍팍팍! 꿈틀거리는 산낙지에서부터 귀하디귀한 전복까지 원한다면 올려먹을 수 있다는 거. 오동탕탕 낙지는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전복은 한입 그대로 입에 쏙! 정말 입안에서 살아있지 말입니다. 산낙지, 전복 등 이런 해물의 맛을 더 깊게 낼 수 있는 그런 사리를 써서 이런 바다 향이나 이 해물 부대찌개 맛을 좀 더 깊게 맛있게 느낄 수 있어서 최고라고 준비 많이 하셨네. 이 종국! 이 종국! 너무 맛있어! 뿅아! 두 번째로 만난 부대찌개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맛 보러 온 사람들로 가게 안은 이미 북적입니다. 손님들이 찾는 이 집의 부대찌개도 남다른 모습을 뽐내고 있는데요. 왜 맑아요?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부대 맑은 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맛있네. 드세요. 뭐 짜진 않고요. 담백하고 산뜻한 맛이네요. 원래 알고 있던 빨간 국물이 아닌 허여멀건한 부대찌개라고요? 된장국에 나왔습니다. 양념 된장?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중보장된 된장 부대찌개 등장이요. 원래 알던 부대찌개는 이제 안녕. 색이 뜨끈뜨끈한 된장 부대찌개 한 입에 반해버렸다고요. 부대찌개 하면 보통 막 빨강국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얀 된장 국물에 부대찌개라는 게 되게 새로워요. 그 국물의 비법 안 볼 수 없겠죠? 우선 무, 양파, 표고버섯을 손질해 우려주는데요. 텁텁한 맛 때문에 처음부터 된장을 넣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채소를 건져낸 후 국물의 주인공 된장을 준비하는데요. 일본식 된장을 넣어 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재래된장만 넣고 끓였을 때는 젊으신 분들이 좀 먹기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소된장 같이 넣었는데 남녀노소 좀 먹기 편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래된장과 일본식 된장을 7:3 비율로 넣어 맛을 내주는 게 핵심. 그래야 다른 재료들의 맛을 해치지 않는 국물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삭함과 개운한 맛 살릴 백김치에 햄과 채소 고명을 다양하게 둘러주고 완성된 육수를 부어주면 끝! 자극적이지 않아 더 좋은 된장 부대찌개! 밥에 끓일수록 더 진해지는 맛! 된장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맛도 구수하니 약간 건강식 느낌? 우산겹 나왔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고기가 있었어. 왜 집어넣어요? 넣어요? 아니 불고기 반찬 같아 보이는데 부대찌개 막 부어도 되나요? 지금 음식이 장난치시는 거야? 설마. 그럼요 이렇게 넣어야 맛있대요. 이 우삼겹 볶음이 부대찌개 마지막 고명이라는 거.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국물과의 조화가 끝내준다나요. 고기를 넣고 끓일수록 국물이 진해지면서 뭔가 그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우삼겹이 또 신의 한 수위. 여기 면에다가 딱 얹어서 먹으면 제대로입니다. 우삼겹에서 나온 기름이 빠져나오면서 고소함을 배가시켜준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진 고기 대신에 좀 이렇게 초벌해서 드렸는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기 넣을 생각을 하셨네. 간장 양념에 불맛까지 살린 우삼겹 볶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사실. 보기만 해도 그냥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먹고 싶다잉. 한 번은 먹을만하다고 생각했다가 단골이 되어버린다는 그 마성의 매력. 취준생이라서 돈도 없는데 야 7,500원에 이만큼이면은 대만족입니다. 맛이 가격도 착하고 너무 어떤 고향의 이런 그리운 맛이 된장아 그리운 내 된장아.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 부대찌개를 찾아간 곳. 어? 아무리 찾아봐도 부대찌개 먹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는데요. 아니 여기 부대찌개 집 아니었어요? 왜 부대찌개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저희는 국물 없이 프라이팬에 볶아 먹는 부대 볶음집이에요. 언니 부대 볶음? 부대찌개라고요? 보글보글 끓는 맛이 아니라 지글지글 구워 먹는 맛이 있다. 부대찌개 맛은 있지만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부대 볶음. 음식 대령에 집중의 박수 짝짝짝.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 사랑한다는 부대 볶음 한 입. 할아버지 오래 살았잖아요. 부대찌개 뭐 골고루 안 먹어본 데 없잖아요. 근데 이 집만은 좀 자꾸 입에 땡겨가지고 어쩐지 맛이 좋아서 내 방배동서 그저 한 번씩 생각이 나서 와요. 부대찌개 맛은 나는데 국물이 없어서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되게 매콤하고 계속 땡기는 맛이에요. 다양한 그 햄들이 씹는 맛마다 이게 다양한 맛을 내네요. 양념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그 식감이 아주 죽여줍니다. 이 부대볶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햄과 소시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예요? 총 11가지가 들어갑니다. 11가지? 네, 11가지. 훈연한 스모크 소시지부터 건조한 살라미 소시지까지 없는 게 없다. 각각의 햄들은 모양과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는 덤. 김치와 양배추 등 식감 살릴 채소와 먹기 좋게 자른 소시지를 가득 넣어주고 한데 맛이 어우러지도록 맛있게 볶아줍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것이 바로 이 볶음 부대! 먹어도 먹어도 입맛 당기는 맛 때문에 손이 가요, 손이 가! 부대찌개 먹으면 햄을 여러 번 추가해도 너무 모자랐는데 여기는 시작부터 고기밖에 없으니까 되게 신나셨어요, 지금. 부대볶음은 햄도 많이 들어갔고 야채도 맛있게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야채 안 먹는 어린이들도 야채 익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법으로 들어간 주방에서 사장님은 배추 자르기 바쁘신데요. 선생님, 네. 지금 뭐 갑자기 배추를 왜 써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부대 볶음에 들어가는 비법 김치 만들어요. 볶음용 김치는 고춧가루와 마늘, 매실청으로만 맛을 낸다고 합니다. 묵직한 맛 대신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상큼함을 더해주는 게 핵심이라는 사실. 볶음에 들어가는 김치는 젓갈류를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젓갈류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좀 더 배가가 됩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볶음에 들어가는 김치. 자, 어때요? 되게 아삭하고 식감이 되게 좋아서 계속 먹고 싶어요. 볶음의 맛을 살려주는 비법 하나 더. 베이컨을 기름에 튀기듯 구워주는데요. 베이컨의 식감이 묘하게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튀겨낸 기름도 버리지 않고 볶을 때 사용한다는 거. 훈제 향이 배어있어 그 향미와 풍미를 살리는 데 제격이랍니다. 사용하는 기름부터 김치까지 어느 것 하나 설렁설렁 만들지 않고 비법으로 똘똘 뭉쳐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재료들이 하나둘 자기 자리를 찾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어머나 제 뱃속이 든든해지는 느낌입니다. 햄이 소시지가 종류가 많아서. 아이고 소리만 들어도 그냥 침이 고이네. 그냥 아주 아이고 힘들다. 다 먹을 때쯤 빼놓을 수 없는 요 한 가지. 아 이거 뭐예요 또. 나온 라면을 양념과 함께 제대로 볶아주면 부대 볶음면 완성! 매운맛 싹 빼고 감칠맛만 쫙 살렸다!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 라면은 볶음면이 제일 맛있어요! 금방 볶아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또 매콤하면서 짭조름하고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맛입니다. 다른 집 가면은
양도 조금이다가 가격도 비싼데 여기 집 오니까 8,000원 가격에다가 양도 많고 햄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진짜 골라먹기 좋은 것 같아요. 부대볶음. 다양한 해물들로 시원한 맛을 더한 해물 부대찌개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 구수한 맛 된장 부대찌개, 국물 없이 즐기는 색다른 부대찌개, 볶음 부대찌개까지 개성 만점 부대찌개 요리 삼색 삼맛이었습니다.